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6일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3%,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빠지고 다우도 한 1%대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나스닥 오늘 시작할 때는 1. 몇 프로였는데 다시 또 0.9%. 아, 사람들 좀 놀라겠어요. 살살 좀 가지. 여기 지금 또 일주일로 놓고 볼까? 야, 이때 진짜 완전 확 무너졌죠. 확 무너졌다가 조금 오른 듯 하다가 어제도 확 떨어지고. 무서워요. 오늘 금요일인데 좀 기분 좋게 끝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도 폭락이 심하다 그러면 정말 또 이 힘든 주말을 또, 물론 전 아니지만 전 아닙니다. 전 지금 다우가 좀 떨어져서 좀 설레요. 설레 좀. 어떤 걸 사냐, 다우가 떨어지면 제가 살 게 많아지죠. 화이자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어제 화이자가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다른 종목 다 떨어졌는데 화이자만 꿋꿋하게 0. 몇 프로 올랐던데. 역시 잡주스러워요. 스폭도 잘 오르네 오늘. 피지가 슬슬 또 매력적인 가격대로 가나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역시 XLP를 사야 되나? XLP 사야 되겠다. XLP. 아, XLP 딱 좋네. 63달러. XLP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XLP. XLP를 두 개 살까요? 두 개 일단 사고 63.97이면 사지겠죠. 안 돼. 막 오른다. 그냥 빨리 넉넉하게 확인.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63.96에 두 개 샀습니다. 아주 조급했어요. 올라갔고. 그러면 126이니까 CHIS 중국 걸 하나 사볼까? 중국 거 아니면 SPDW 이거 사야 되겠다. 오랜만에 SPDW. 이거는 선진국 PDW.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주식이죠. 35 꺼놓고 매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요즘에 채권이, 야, 채권이 보니까 어떠냐. 와, 채권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뭐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국채 금리 오르면 채권 떨어진다. 채권 수익률 떨어진,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물론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나스닥 0.5%. 아, 어떡하려고. 아, 사람들 무섭게 또 왜 이렇게 사람들 가슴을 쫄리게 만드니. 오늘은 좀 올라야 좀 그래도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낼 텐데. 참 볼 게 없어요 요즘에. 좀 종목들이, 다우 오늘 많이 떨어지네. 좀 피지 오랜만에 좀 살펴 좀 볼까요? 피지 미국 주식하면서 제가 생소했던 종목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았던, 그래도 잘, 뭔 말이야. 뭐 존슨앤존슨, 화이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프록터앤갬블 저는 이거 뭔지 몰랐어요. 갬블이라 그래갖고 뭐 게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그런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 점수는 99점이에요. 와, 그쵸. 필수 소비재. 1890년부터, 와. 아, 이거 뭐야. 2019년 12월 27일이면 코로나 전이잖아. 아니, 그 사이에 그러면 리뷰를 한 번도 안 한 건가? 아, 너무하네. 잠깐, 여기 뭐라고 써있냐. 그렇구나. 아,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죠. 뭐, 휴지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식기세척기랑 이런 것도 만드나? 오랄비. 오, SK2? 이거 화장품, 화장품인데 이거 좀 냄새 이상한 화장품 아닌가? 맞나, 그거? SK2가? 저 좀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게 SK2가 좀 비싼 여자 화장품 아니에요? 냄새 꼬랑내 나면서 효과는 좋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맞나? 다른 건가? 주워드는 것만 있어갖고 써보지를 못해서. 아이 뭐야 여기 또 켜져 있었네. 그 사이에 또 나스닥은 0.28% 또 떨어지고. 테슬라 아까 플러스였는데, 테슬라 또 나스닥의 그 대표 주자죠. 성장주의 대표 주자. 마가프랑. 아주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뭐, 나스닥이 코로나 때, 코로나 초기에, 아, 오를 수 없을 거예요. 오를 수 없을 거예요. 뭐 이러다가 오르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오르고. 오르고 더 이상 못 오른다 오르고 계속 그래 그렇게 지금 와 몇 번을 그래서 3번 2번 3번 4번 뭐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의 이 뭐라 할까 조정을 거치면서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가 이 건강한 조정이 될지 아니면 폭락의 시작이 될지 뭐 알 수 없죠. 폭락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죠. 몇 년째 횡보하면 뭐 그것도 또 고통스러운 나날이 되겠죠. 물론 전 아니지만 저는 주가의 방향보다 그날의 졸음과의 싸움이 정말 저에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주식은 떨어지고 있어요. 뭐 제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뭐 기분이 좋진 않아요. 기분이 좋진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떨어진 만큼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뭐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하고 좀 더 떨어져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양가 감정이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좀 들긴 한데 아 이거 뭐 주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그냥 살펴보지 말고 그냥 다시 오르네 그래 이렇게 가야지 예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고생 너무 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히 어차피 뭐 주식시장은 어떻게든 흘러가니까 마음고생 한다고 얘가 뭐 떨어질 애가 오르고 오를 애가 떨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